저는 94년도에 일산 현대아파트 현장 건축기사로 회사 생활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이후 본사 견적팀을 거쳐 분당 아이파크 주상복합, 제주 핑크스 타운하우스, 서울 아산병원 현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건축 시공과 주로 공무일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2013년 논현동 렉스타워 현장에서 처음 소장직을 맡게 됐고, 현재는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코엑스와 청담역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밀집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1층까지 총 416세대 규모이고 영동대로나 올림픽대로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완성되면 일대의 랜드마크가 될 현장입니다. 지금 한창 아파트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외벽 마감재와 장식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과 구조적 안전성, 이두 부분을 고루 만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일은 협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취지와 생각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협업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발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애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어려운 과정이지만,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브랜드 파워가 HDC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력 있는 브랜드 덕분에 여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죠. 시스템과 기술력을 가진 많은 건설사들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사랑받는 브랜드를 함께 가진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파크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신뢰를 줄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출퇴근길에 우리 회사가 완성한 도로와 교량을 매일 지나다닙니다. 늦은 시간에 아름답게 불 밝힌 다리 위를 운전해서 갈때 저도 모를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 지인들이 아이파크 단지에 입주했다고 반갑게 전화 주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구조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고맙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업이기도 하죠. 그때 우리 회사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가치체계의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일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부합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HDC는 나의 내면의 열정을 이끌어내주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고, 열정을 쏟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곳,